유쾌한 아침의 시작. 기분 좋은 하루의 첫 단추. 2월 21일 수요일 생방송 전국 스템은 활짝 열렸습니다. 네. 대한민국! 아, 어제 저녁에 보셨어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 여자 태극낭자들이 개주에서 벌써 금메달, 우리나라의 네 번째 금메달을 선사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여자 선수들이 또 한 번의 감동을 또 선사했는데요. 네. 저는 특히 이 바톤 터치를 하다 넘어졌었던 김아람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 중간중간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제 마음이 진짜 다 울컥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번 쇼트트랙에서 참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최민정 선수가 500m에서 결선에서 실격 처리되면서 은메달이 빼앗기고 말았고, 그리고 또 남자 선수들도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 태극낭자들이 보여줬던 금메달 개주가 정말 값졌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분 좋은 금빛 에너지를 받아서요. 생방송 전국시대 더욱더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요. 충남 논산에서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이용선 아나운서는 논산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아, 겨울 제철 과일이죠. 논산하면 딸기가 또 유명하잖아요. 네. 또 하나 꼽아보자면 남자들이 진정한 남자로 거듭날 수 있는 건 바로 논산 훈련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우, 저도 뭐 많은 친구들과 뭐 사친척들을 그곳에 보내긴 했습니다. 뭐 기억이 나는 곳이네요. 정말요? 네. 자, 오늘 동계올림픽의 이 태극 전사들처럼 나도 강인한 정신력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논산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이곳에 가면요. 정신 무장하라는 확실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가보시죠. 손에 땀을 주게 하는 흥미진진한 서바이벌 게임. 군문화와 랩포츠의 절묘한 만남. 강추위도 날려버릴 만큼 박진감 넘치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충남 논산하면 육군훈련소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그 자원을 활용한 테마파크가 최근에 문을 열었습니다. 자, 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저 정윤이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곳을 소개해드리는 걸로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없지 말입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군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논산 밀리터리 체험관. 늠름하게 군장을 갖춘 모습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게 하는데요. 먼저 스크린 사격으로 가볍게 몸을 풀어봅니다. 누구나 쉽게 즐길 수가 있어서 연인들이나 어린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은데요. 진짜 총알이 아닌 레이저지만 포즈만큼은 어휴, 보세요. 실전을 방불케 합니다. 해보시니까 직접 체험해보니까 어때요? 되게 재밌고 레이저 이 정도 해보니까 총알 없이 이거 재밌게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SNS를 찾아가지고 왔는데 좀 색다르고 스릴 있고 여러 개 볼거리도 많고 해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연무하면은 훈련소, 훈련소하면은 이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군산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또 건전한 레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제 밀리터리 파크를 저희가 만들게 됐어요. 여기를 작년에 이제 우리가 그 뭐 유명한 작가와 배우들이 여기서 드라마 촬영을 한다 해가지고. 저희가 만약 드라마 촬영을 해서 전국적으로 방송하게 되면은 이 논산시 우리 밀리터리 파크가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명칭을 그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자, 이제 슬슬 체험 강도를 높여볼까요? 군대를 다녀온 분들도 옛 생각이 나는지 사격 집중 모드에 돌입을 합니다. 와, 실력이 대단하시죠? 남자아이들은 장난감 총에서 벗어나 이 실전에 가까운 사격을 하니 얼마나 재밌을까요? 제일 잘 쏘셨던 뭐 남자분, 여성분 뭐 있다면 몇 발까지 좀 쏘시던가요? 네, 처음 오시는 분들은 0점 조절이 잘 안 돼서 한 40, 20발 정도를 맞추시거든요. 0점 조절을 못하는데도 20발 정도를 맞춘다고 네. 하면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잘 맞출 수 있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오늘만큼은 내가 사격왕! 힘찬 포부를 안고 사격을 시작해보는데요. 명중, 명중, 또 명중입니다. 점수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제가 아무래도 진로를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군대를 가야 하는 걸까요?
사격이 정말 저한테 적성에 맞더라고요. 2300점을 맞았거든요. 그러면 40발 중에 반 이상을 했으니까 웬만한 남자분만큼은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이 총의 무게감도 좀 느끼고요. 비비탄이 나가는 그 느낌까지 제가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어서 와우, 실제로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재밌네요 이거. 사격 연습도 했겠다. 자, 이번에는 실전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참가자들이 편을 나눠서 게임을 준비하는데요. 기존 서바이벌 체험과는 달리 총기와 철모, 조끼에 고감도 센서를 부착해서 부상에 염려 없이 안전하고 또 실감나게 서바이벌 게임의 스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비탄 총알이 나가는 거라 항상 안전 맞으면 아프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최대한 안전 위주로 하시되 탄창도 여러분들이 절대 그 교체하시면 안 돼요. 직원분들한테, 진행 요원들한테 탄창 떨어지면 가서 저 추가 탄창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성비를 딱딱 맞춰서 지금 모두 다 팀을 이뤘어요. 이쪽이 블랙팀, 이쪽이 그레이팀인데 각오 한마디 좀 들어볼게요. 서울에서 논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서 다치지 않고 꼭 이기고 돌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만큼 친구들과 같이 좋은 총 만들고 상대팀 가볍게 이기고 가겠습니다. 백마 부대와 또 군대 조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이길지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출발! 사격 개시! 시작 사인과 동시에 요란한 총성과 함께 시가지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다이나믹한 전투 액션을 온몸으로 즐겨보는데요. 모의총으로 실전 같은 전투를 체험하는데 음향 효과는 물론이고요. 이 구조물이 실제처럼 되어 있다 보니 그야말로 스릴 만점입니다. 적군을 찾아가서 총을 쏘면 센서로 그 점수가 기록이 되는 방식인데요. 모의 전투지만 기분만큼은 실전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정말 긴장되고 스릴이 넘치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실전에서 제가 전쟁에서 뭔가 적진에 투입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와, 체력 소모도 장난 아니고요. 일단은 꼭 이겨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듭니다. 어디에서 맞는 거지? 다시 돌진하라! 제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팀의 운명이 제 손끝에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사격장에서 익힌 솜씨를 10분 발휘해봤는데요. 어때요? 생각보다 잘 싸우죠? 이겼다! 처음에 몸에 맞으면 아플 것 같아가지고 걱정했는데 막상 끝나니까 아쉬워가지고 더 하고 싶고 계속 뭔가 시간만 여유만 있다면 여러 번 하고 싶어요. 네, 단체적으로 겨울에 할 수 있는 스포츠 찾고 있었는데 딱 서바이벌이 해보니까 이제 춥지도 않고 단체적인 이제 긴장감도 있고 져서 많이 아쉽지만 다음번에 꼭 와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스릴 넘치는 서바이벌 게임장 옆으로는 드라마 세트장이 꾸며져 있는데요. 전쟁의 기억을 고스란히 품은 이 과거로의 시간 여행. 1950년대의 거리를 똑같이 재현해 놨습니다. 저도 어느새 그 시대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1950년대의 포스터와 또 표어들이 조금은 낯설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겹게 다가오더라고요. 저 어때요? 저한테 교복이 조금 잘 어울리나요? 5,60년대를 기억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아련한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입니다. 어머니 20살 때, 처녀 시절 때 놀던 때가 한 16, 17? 중학생, 고등학생 그 시절 때. 그때 그 분위기 그대로라면 어머니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교복 뭐 그런 느낌도 그때예요. 저 보시면서 좀 느낌이 어떻던가요? 좋았어요. 생각나고. 반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또 신기한 풍경이겠죠.
저는 1950년대를 배경으로 시대극 한 장면을 연출해봅니다. 우리 오라버니를 사랑한 지 그리고 상봉한 지 4년째. 그런데 우리 오라버니는 어찌 나를 두고 다른 여인과 저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이지. 오라버니! 어떻게 저를 두고 이렇게 다른 여성분과 저를 잊으실 수가 있나요? 우리 오라버니와 함께 저와 논바닥에서 썰매를 열심히 타던 그 윤이요. 나는 네가 기억나지만 난 내 여자한테 가야 된다. 오라버니 가지 마요. 내가 오라버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저는 연극했는데 제가 솔직히 해보고 싶은 거는 영화처럼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런 데 와보니까 약간 제가 그런 배우가 됐거나 그때 당시 사람이 된 것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점이 좀 다니면서 사진 찍으면서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시간 여행과 병영 체험이라는 두 가지 테마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바로 논산 밀리터리 체험장. 실감나는 체험이 추위까지도 싹 날려버립니다. 에피티한 체험을 즐기고 싶다면 선샤인랜드로 놀러오세요. 빵야빵야. 아, 군대 하면 또 제가 할 얘기가 많죠. 제가 네. 또 특급 전사였거든요. 사격도 잘하고 훈련도 잘 받고 참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 다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 하나에 제 군 재입대 한번 제가 적극 추천드려보고요. 네? 자, 이번에는 광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드릴 만한 음식이 있습니다. 자,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요. 일단 가진 채소가 들어가고 특히 고사리 같은 나물이 듬뿍 들어가 있는 음식입니다. 네, 한 끼 든든하게 채우고 싶다면요. 지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짐한 양으로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는 육개장. 소문난 육개장집이 있다고 해서 광주 중흥동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이른바 줄 서서 먹는 맛집. 저 기다리는 거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근데 뭐 맛있는 거 먹으려면 이 정도쯤은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점심 때, 저녁 때 사람 미어 터집니다. 한번 맛보면은 계속 와요.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손에 주걱표 하나씩 쥐고 기다리는 손님들. 여기 와서 보니까 사람이 밀려가지고 굽어있네요. 번호판 안 따면 못 먹습니다. 사람이 밀려가지고. 그 맛집 유명합니다. 자타공인 육개장 맛집답게 식당하는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집 대체 돈을 얼마나 버나 궁금한 분들 계실 텐데 오! 360만 원 기록! 육개장 4개요. 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육개장 출동합니다. 매콤하고 진한 국물이 입맛을 확 돋우는 육개장. 어라, 이거 잠깐만요. 이거 그릇이야, 세숫대야, 뭐야 이거? 와, 크다. 보시다시피 양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흔히들 접시물에 빠진다고 하죠. 이 안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겠어요. 음식을 되게 잘 먹는 편인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걱정 아닌 걱정하는 손님들. 그 크기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무려 26cm! 사장님, 이렇게 큰 그릇에 육개장을 하시는 거예요? 오시는 손님 푸짐하니 드시고 가시게끔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큰 그릇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그릇이 크면 남는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기는 합니다만 장사가 꼭 남는 것에만 연연하면 장사를 못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오시는 손님 배불리 잘 먹고 갔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큰 그릇을 사용을 합니다. 그 옛날 어머니가 끓여준 푸짐한 육개장이 생각나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사장님.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음식은 넉넉하게 드려야 한다는 신조로 식당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릇도 맞춤 제작을 하며 넉넉하게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겁니다. 진짜 맛있어요. 말이 필요없어요. 제가 광주에 25년 살면서 육개장 집을 찾기 힘들었는데 맛집을 찾은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양도 많고 맛도 맛있고 끝내줍니다. 얼마 젊을 때 먹어도 안 질리겠네요. 그 맛이 칼칼하고 맵지도 않으면서 개운해요. 뒤끝이
짜지도 않고 간이 딱 맞아가지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육개장 세 그릇이요. 사장님 배고파요. 빨리 해주세요. 사장님 육개장 손님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아요. 비법이 뭔가요? 비법 없습니다. 아, 비법이 없다고요? 무슨 비법이 있겠어요? 아유, 그래도 인기가 이렇게 많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드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시죠, 띠용. 사장님 왜 그때그때 끓여서 나가는 거예요? 원래 육개장은 한 번에 끓여놓지 않나요? 많이 끓여놔버리면 다 아삭아삭한 맛도 없어져 버리고 좀 식감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때그때 주문을 받아서 끓이는 것입니다. 이거 직접 끓여서 나가면 시간 오래 걸리지 않나요? 3분 안에 무조건 끓여서 나갑니다. 아, 3분 안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럼요. 와우, 3분이면 된다는 사장님. 그 말이 사실일지 직접 시간을 재봤는데요. 재료 넣고 한 소끔 끓이더니 완성이라고 합니다. 헐, 2분도 안 걸렸어요. 금방 끓여내도 맛있는 비결, 바로 이 육수 덕분입니다. 사골과 잡뼈 등을 넣고 6시간 동안 끓이면 완성! 육수 속 재료를 한번 구경해볼까요? 먼저 양지, 가서 무와 배추, 그리고 배가 들어갑니다. 아, 이게 비법이에요? 비법이라기보다는 그냥 국물이 시원해지겠죠. 그죠? 아마 좀 다른 육수하고는 좀 틀릴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장을 보는 이 집. 신선한 재료가 곧 맛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20kg 정도의 양지도 구입하는데요. 육개장에 한우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한우 저희 집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우 출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우를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수입산보다는 맛도 있고 건강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양지가 잘 삶아지면 결대로 찢는데요. 그리고 2분 만에 완성된 육개장 위에 살포시 얹어줍니다. 침이 꿀깍 넘어가죠. 따끈한 국물 호호 불어가며 든든하게 배를 채우는 손님들. 이야, 다들 정말 잘 드시네요. 냠냠냠. 안에 야채가 육추나물 넣어가지고 아삭아삭하게 맛이 있고 고기도 쫄깃쫄깃하고 좀 맛있습니다. 국물이 담백하고 찌는데 참 비법이 궁금합니다. 고기 냄새도 안 나고 비법이 뭔가 모르겠네요. 소스 넣는 거 아닐까요? 녹차 같은 거 넣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생강? 과연 그 비법이 뭘까요? 일단 숙주 위에 다진 마늘 넣고 고춧가루를 부어줍니다. 여기까진 평범한데 잠깐만요. 이게 뭐지요? 이 베이지 색가루 이거 뭐지요? 아니, 방금 무슨 가루 드신 거예요? 왜? 그게 궁금합니까? 이게 비법 아닌가요? 비법은 무슨 비법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거 해주시던 방식 그대로 하는 건데 궁금합니까?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별거 아닌데. 근데 이걸 넣으면 맛이 좀 깔끔하고 잡내도 없어지고 맛이 괜찮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표고가루예요. 천연 조미료의 대표주자 표고버섯 가루. 식이섬유가 많아 성인병 예방에도 좋은데요. 특히 소고기와 궁합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담백한 맛과 감칠맛을 주는 표고가루. 맛은 더하고 영양도 듬뿍 살렸습니다.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을 어느 정도 맛본 뒤 흰쌀밥을 넣고 쓱쓱 말아주면 먹방 2차전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김치를 딱 올려주면 벨트 풀고 무장 해제! 자, 이 집은 김치도 특별합니다. 매일매일 담아내는데 정성도 이런 정성이 없어요. 좌로 비벼, 우로 비벼, 쉐기 쉐기! 그러면 이렇게 아침마다 김치 담그시는 거예요? 네. 우리 집이 최고 큰일이에요. 김치를 맛있게 해놓으면 반찬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김치는 진짜 맛있대요. 환상적인 맛의 콜라보. 우리는 그저 이 궁합을 맛있게 즐기면 된다고요.
집에서 담근 것처럼 너무 맛있어요. 삼삼해가지고 짜지도 않고. 제가 담은 것보다 더 맛있을까요? 정말 맛있네요. 정직과 정성이 만든 든든한 보약. 뜨끈한 육개장 한 그릇에 손님들은 큰 힘을 얻어갑니다. 바람이라면 우리 집 오신 손님들에게 푸짐한 음식, 푸짐하게 대접하고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그 맛 그대로 건강한 음식 그대로 재현해서 우리 손님들 즐겁게 드시고 가시게끔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사장님, 그 마음 변치 않으실 거죠? 약속하신 거예요? 와, 그릇 크기 보셨죠? 어. 지름이 무려 26cm. 네. 양에 깜짝 놀라고 맛에는 또 심쿵하게 만난다는 광주표 육개장. 아, 정말 탐나네요. 아니, 오랜만에 이용선 아나운서 설레는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먹고 싶었는데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맛있는 음식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전국시대 역시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시 후 여자 컬링 경기가 이어지거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네. 영미 파이팅!